요즘에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뭐 편집자 바꿔라, 유튜브 영상 너무 옛날 감성 그대로다, 시대에 좀 따라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많이들 뭐 편집자 바꿔라, 잘라라, 뭐 언제까지 편집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래도 우리 택튜브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편집자를 구하고 있어요, 형님들. 그리고 택튜브한테 제가 뭐라 많이 했습니다. 편집 좀 신경 써서 하자고 계속 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저도 노력해야겠죠, 더. 저도 일단 뭐 재미나게 영상을 많이 뽑아내고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컨텐츠라던가 또는 이제 재미난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해야지, 편집자가 무조건 또 잘해야지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저도 재미난 걸 많이 이제 유화각을 뽑아야지, 거기다가 이제 편집자분도 그걸 편집을 잘 해줘야지, 그게 같이 합쳐져서 더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아무튼간에 택튜브는 뭐 일단은 택튜브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편집자 또 추가로 새로 구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또 편집자를 구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혹시나 뭐 저희 유튜브에 뭐 관심이 있다, 테카님 진정한 팬으로서 유튜브 한번 테카님 편집 도와드리고 싶고, 한번 여기에 저희 택튜브에 지원을 하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일단 그 GOATA 숫자 10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한번 신청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거는 근데 유튜브 편집자 모집 공고를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택튜브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예, 그래도 굉장히 지금까지 오래 같이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발전 많이 했어요, 진짜 옛날보다는. 저는 그래도 굉장히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라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고 싶네요. 아무튼 택튜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피드백 해주신 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나리오 출발하시죠.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득한인데,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로키의 계략,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싹 다 올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방당한 머시기 형제. 자, 루찌를 5000 루찌 카드를 주네요. 루찌 없으신 분들은 급할 때 이거를 빨리 첫 번째 하시면 깰 수 있습니다. 안녕, 모니터 헤르츠 몇을 놓고 게임하나요? 그 모니터 헤르츠를 하여튼 낮게 하고 해야지, 144 이런 거 쓰면은 몸싸움 날아가요. 60 헤르츠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높은 헤르츠 쓰면 부드러워서 좋긴 한데 몸싸움이 너무 날아가요. 35보다 60 써주세요. 60이 정신건강이 좋아. 자, 두 번째 거, 잃어버린 힘. 이거는 속도를 넘어야 돼요. 예. 첫 번째는 1km를 가속해야 돼요. 충분히. 이건 180km. 여기서 부서를 딱 써주면서 떨어지면 160km 충분히 없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위치에서 떨어져. 이건 아니야. 나머지는 원래 트랙이 세 바퀴짜리 들었는데 라이센스는 바퀴 왜 자꾸 라이센스라고 하니? 시나리오는 두 바퀴네요. 하도 라이센스를 많이 가지고 이제 라이센스가 입에 붙었어. 와, 마지막 230 좀 봤을때 이거는 아이템 똑같죠? 방황한 로키 미제로키 31 주고, 밑에 거는 미제로키 31, 둘 다 똑같네요. 그럼 위에 거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거리를 뭐 몇 킬로 이제 벌려가지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냥 직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토탈과의 인연. 이거는 트랙 이제 10번을 부딪히면 실패입니다. 세 바퀴를 도는데 10번을 부딪히면 아마 안 부딪히고 달리면 되죠. 부딪히면 띵 합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땡그랑 소리 나요. 그래서 이제 9번을 줄었죠. 자, 거짓의 맹세 갑니다. 01회패 30을 주네요. 이거는 그냥 뭐 두 바퀴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깨면 루찌 카드 7위짜리 였죠? 로키 30을 주네요. 이거는 또 이거는 거리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건 뭐 어떻게 깨냐면 저는 남들과 다르게 깹니다. 예. 이 녀석 가자마자 부수 쓰죠. 근데 여기서 IQ를 한번 쳐요. 그 다음에 일로 싹 빠진 제가 좀 남다른 방법으로 깨는 걸 보여드리려 했는데 바로 거리 멀어져서 실패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깨버려야지. 그 버그 한번 써주려 했거든. 랩타만 해갖고 깨는 걸 보여드리려 했는데 안 되네요. 무늬를 패 줍니다. 이제 이건 이제 리오 대축제라고 세 바퀴를 달려야 돼요. 이거는 갓 골드 상자 풍선을 10개를 줍니다. 무려 제한 시간 안에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에요. 오 뭐야 재밌어 재밌어 뭔가 재밌게 만들었다. 공도 막 굴러가고 오케이 야 잠깐만 자 이건 공략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재밌네요. 피하고 막 해야 돼. 무너집니다. 자 일단 처음에 스타트 중에서 쭉 갑니다. 그런 다음에 리프트 한번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버렸고 처음에 스타트하고 왼쪽으로 살짝 가세요. 스타트하고 왼쪽으로 살짝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다음에 피하고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시면 되고요. 부사를 쓰지 마세요. 부사 안 쓰고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공 굴러가고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서 부사 안 쓰고 그리고 꼬인. 네, 간단하네요. 아, 좀 더 어려워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01 오라 30을 주는데, 이것도 10맵. 이거는 역전하는 거겠네요, 분명히도. 로키가 먼저 가고, 그냥 처음에 스타트해서 커팅 한번 한 다음에, 부사 주시면, 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바로 깰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 토르 다오 역전하면 끝이네. 이거 사이즈가 역전하면 끝이네. 회사 안 보시고 이렇게 응원한다고 이곳에서 역전하시면 하나 이렇게 깨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깨면 이제 가페마 엠블럼을 받을 수 있어요. 신맵이고요. 차는 모르겠어요. 북리른가? 북리르 X 맞나? 자, 이거 거리 차이 벌리는 건데. 일단 부서 채워 안 봐나. 쓴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간단하다고? 그냥 처음에 부서 모으고 바로 쓰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엠블럼 받을 수 있고, 엠블럼. 카테마 엠블럼 들어왔네요, 예. 카트라이더 카테마 2차 업데이트. 2019년 여름을 맞아 새롭게 업데이트된 두 번째 갓 시나리오를 모두 클리어한 라이더님에게 드리는 엠블럼입니다. 라고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공략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공략하자고 했는데 뭐 어려운 게 없어갖고 딱히 약간 체험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유바.
Let me hear you say, oh!